바우슴이구나. 가슴이 아니고 바우슴이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호치민 근처에 있는 무인회라는 곳에 놀러 가려고 해요. 제가 가만히 있어. 무인회 가서 얼만큼 재밌는지,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 무인회를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집에서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내려가 있을게. 저희가 여기서 보통 그 슬리핑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희는 오늘 그 카니발을 렌트했어요. 그 카니발을 타고 갈 건데, 중간에 이 베트남에도 휴게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가서 간단하게 뭐 좀 먹고 갈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면 제 예상에는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박.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오 마이 갓. 아,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베트남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경고 울리는 일이 많은데, 뭐야? 진짜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헬로 헬로. 오 마이 갓. 파트리. 와, 지금 아파트 전체, 봐봐요 봐봐요. 아파트 전체 지금 경고가 울리고. 큰일 났네. 왜냐면 지금 딸이 먼저 혼자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사실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엘리베이터 완전 멈췄어요. 난리 났어요 아파트가 지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엘리베이터 멈출 때 진짜 엘리베이터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완전 덜컹거리면서 엘리베이터 멈췄거든요. 진짜 난 불 끊어지는 줄 알았잖아. 와씨, 지금 저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계단으로. 와, 샘이 너무 좋은데 가끔씩 막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이런 일이 많아요. 아. 아. 봐봐. 아. 오케이, 저 스태핑? 오케이. 지금 수박 올려 중이네. 근데 수박 올려 내가 스태핑 걸렸냐? 그거 어? 아빠 엘리베이터 갇혔어. 아빠 엘리베이터 갇혔다고. 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봐봐요. 지금 이 나라 수박 올려 나는 건데 사람이 엘리베이터 있는데 문을, 아니 엘리베이터를 멈춰버리면 어떡해요? 봐봐요. 난리 났어요 지금. 베트남 수박 올려놓는 건데, 봐봐요. 와,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거 한국에서 상상도 못 해. 어? 나 쫄았잖아. 어, 무서웠잖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리예요. 제가 혼자 밑에 내려왔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갇혔어요. 저는 데디예요. 저희와 함께 무인회까지 같이 가줄 카니발입니다.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인사해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아깝긴 한데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사실 저희 와이프 생일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재밌겠지 얘들아. 네, 아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 베트남 연휴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와. 이게 2022년도에 새로 지어진 호텔이고요. 지금 센타라 미라지라고, 이것도 프랜차이즈죠. 태국에도 있고요. 네. 와, 잠깐만 앞에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일로 와봐. 우와, 이렇게 약간 프랑스 풍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네요.
어, 웰컴 드링크 하나 마시고 가자. 오케이. 어. 야, yeah, this one. 야, yeah, with ice. 메뉴를 보면 풀바 메뉴가 있어요. 오케이. 다 있네요. 뭐 BBQ도 있고 피자 먹어야겠다. 오케이. Excuse me. 어, 이 리조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풀장이 있어요. 약간 워터파크 느낌 나죠? 약간 컨셉은 엄청 큰 배가 전복을 했고 거기서 전복을 따먹다가 미끄럼틀 타는 느낌. 사실 데이트하러 온 사람들이 오기 좀 그렇고 이 패밀리, 가족들이 함께 온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모래도 있고요. 가슴이, 가슴이! 아, 바우스미구나! 가슴이 아니고 바우스미였어! 아,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 무인해에서 유명한 요정의 샘, 그리고 화이트 샌듄을 갈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겁나게 더워요. 그래도 햇빛이 약간 뭐랄까 동남아는 한국하고 좀 틀린 게 햇빛이 따갑진 않아요.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아 따갑지 따갑죠. 그렇죠. 조금 따가운데 뭐랄까 좀 불쾌질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햇빛이 많이 쬐도 그러려면 겁나 시원해요. 또. 어, 그래서 그런 데 갈랍니다. 난 지금. 자, 어, 버기 온다 버기 온다. 이렇게 이 호텔은 전화를 하면 버기가 들러와요. 버기 버기. 아, 제 친동생 이름이 김범기죠. 근데 저건 버기예요. 버기. 김버기. 오늘 요정의 샘을 가는 이유가 대부분은 커플들이나 많은 가족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지금 7살, 제 딸 한국 나이는 7살, 여기서는 6살, 그리고 쟤는 여기 3살, 한국에서는 4살인데요. 애들을 데리고 과연 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마 전 거의 죽을 예정입니다. 힘들어서. 그래도 한번 제가 다녀와 보겠습니다. 헤이 버기, 김 버기, 여보 왔어요. 랄라랄라라. 자, 춤 좀 춰주세요, 다유라. 댄스. 역시 아빠 닮아서 뜨게 많아. 자, 차 왔어요. 지금 버기를 타고 로비를 가는데 이 센타라 미라지는 방은 작아요. 각각의 호텔 방은 작은데 호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기를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연말이라 그런지 바빠서 버기를 불러도 안 와. 버기 불러도 안 와. 그리고 오늘 조식 식당을 갔는데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이 여행을 오면 메인 조식 식당에서 그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먹는 게 매력인데 밥을 대충 차려놨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많이 나빴어요. 내가 밥도 거의 뭐 그냥 공장에서 먹는 것처럼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영상에 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호텔의 이미지를 너무 실추할까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안녕, 다이리 온유리. 재밌지? 아빠 요정들 이렇게 맨날 걸어가? 어. 왜? 사랑해 얘들아. I love you. 다이리 온유리 사랑한다 한마디 해줘. 근데 왜? 아니, 리몬들. 아니, 왜 요정들이 왜? 나중에 크면 보여줄게. 보통 요정의 샘이랑 화이트 샌듄을 가면 다들 돈을 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택시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입장료가 없거든. 왜 돈을 쓰냐고. 보통 패키지, 아, 여행사 하시는 분들 죄송하긴 하지만 보통 인당 뭐 패키지 뭐 싸게는 만원 중반대부터 4-5만원까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왔어요. 택시 타고 와서 들어왔어요. 여기 입장료가 없거든. 공짜거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중간중간에 목이 마를까봐 음료수도 먹고. 망고 아이스크림. 오케이, okay, I come back. 오케이. Okay? 망고 주스. 오케이, okay, thank you. 야, yeah, later you come bac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보자. 여기가 내가 말한 사막 끝 같은데, 내거든. 니네 올라갈 수 있겠어? 저 위로? 꼭대기로? 진흙? 이리로 그냥 갈까? 들어가라. 진흙이야. 들어가는 거야? 어. 아니야, 들어가지 말고. 밟아봐. 뒤로 밟아봐. 아, 드디어 화이트 샌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도착하면 이렇게 매표소가 있어요. 여기서 표를 끊고 어, 왼쪽에 있는 ATV를 탈 거냐 오른쪽에 있는 저 자동차 지프를 탈 거냐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이 한 대당 가격이 50만 동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2만 6천 원, 7천 원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ATV 두 대를 빌릴 예정입니다. 원래 두 대 빌리면 100만 동인데 이것을 저희는 90만 동에 디스카운트 받아서 타기로 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저렇게 타고 갔다가 사진 스팟 들렸다가 오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 저것을 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조그만한 4살 아기도 같이 탈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오면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위로 찍어도 되고 옆으로 돌려가면서 보셔도 와, 근데 진짜 크긴 커요. 생각했던 사막보다 훨씬 커서 좋고, 야,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찍을 수 있는 스팟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애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네요. 여기는 꼭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샌드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다들 같은 얘기이지만 화이트 샌드 갔다가 가는 길을 레드 샌드로 가는데 거기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